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오페라 하우스 공사의 실시 설계 관리 감독과 총괄적인 공사 감독 부실 부분에 대해 지난 11월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건설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오페라 하우스 설계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파사드 기초 구조물 시공 과정 및 감독 부실 여부, CM의 설계 도면 검토, 검측, 업무 및 공정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시공사인 HJ중공업 건설사업관리단, 전체 설계사인 일신설계, 파사드 설계사인 위드웍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실시 설계 도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시 건설본부에 부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실시 설계 관리 감독 부실 및 용역 준공,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독이 부실했고 건설 사업 관리 CM은 총괄적인 공사 감독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건설본부 대상 실시 설계 공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감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보다 203억 원 감액된 15조 3,277억 원이며 부산시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 6,654억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지원 30억 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천만 원, 하하센터 생활권별 조성사업 11억 2천만 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 원, 도심 갈매길 300리 조성 22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 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 원,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 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4억 2천만 원 등에 정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 세출 부분은 경제교육체험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48억 8,500만 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60억 2,700만 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00만 원 등 236억 6,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 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하였으며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